안녕하십니까, 김승렬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농업이나 임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글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의외로 사회에서 어떤 나이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아직까지 숨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월적이라 그럴까? 나이 순대로 어떤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는 그런 게 사실 적지만 시골에는 그런 게좀더 남아 있고 서로 결속이 강한 쪽에서는 남아 있는데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도 약간 나이에 대해서 관련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달리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40살 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만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예 지원조차 할수 없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을 없앴죠. 근데 이런 농업 지원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복지 지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 지원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부의 자율권이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나이 제한을 두고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좀더 편리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나이가 적어도 오히려 의욕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더 의욕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 부분에 사람이 나이가 적다는 게이 하나였던 하나 요소는 될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0세 시대에 있어서는 나이 40하고 나이 60하고 50, 60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자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취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차제 농업과 임업 지원 정책에서 그런 부분 제한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한번 스마트팜 관련된 제도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젊은 청년, 즉 젊은 청년이라고 하면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고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주고 특히 이것이 사적인 활동을 이루어진다고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나이 제한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제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만 오히려 지속적인 관리 일단 지원을 했다가 제대로 그 성취 동기에 따라서 아니면 계획한 바에 따라 제대로 진행 안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규제하는 견제하거나 그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전히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의 어떤 행정 편의주의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차원도 고려해서 좀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농업이나 임업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개념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